아 돌발토에 지금 대피자 선수 막힐까봐 초조해요. 예. 아, 그래서 아까부터 콘 선수가 계속 명령을 눌러주면서 토템을 한 번씩 이제 뽑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네. 자 라덴 끼고 갑분 돌 칼춤. 오 칼춤이면은 딜할 수 있죠. 그럼 말리시아 한번 가보고. 말리시아 나갑니다. 파편은 네. 두 개 들어가 있어서 안 보려다가 헤일 맞아요. 아 근데 헤일이랑 연계할 만한 저 말리시아 이 체력을 잡을 게 없네요. 멀룩역병? 네 멀룩역병은 뭐 하가사의 계량이나 헤일이나 지진 뭐 이런 것들과 연계를 위해서 네 넣었던 카드고요. 아니 헤일각 이거보다 이쁠 수 있나요? 말리시아가 5위로 살아서 지진 쓰면 저희는 킬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면 멀룩역병을 쓰고 개화 헤일? 그렇게까지 하면은 근데 이러고 돌발톱이나 도발 뭐 날개 달린 소자 이런 거 나오고 아 케타스 아 이런 킬각으로 보이죠? 나온 거 네, 같은데요? 대피해서 갑자기 네. 흥분했죠? 아, 여기서 전설만 나오니까 뭐 날개 달린 소자 이런 거 안 나오고 7코 전설 케타스 나왔네. 그리고 혼 선수가 지금 이거는 당할만 했다고 보는 게 골수절 단계 1코도 그렇지만 네. 세 번째 쌍날배기는 저 마법봄 제작자에서 나온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안 쓰고 있다고 단순히 쌍날배기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지옥 철학일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야 생각해서 진짜? 안 썼다기에는 지금 사실상 써도 되는 턴인데 안 쓴 거라 야 그게 좀 아쉽다는 거. 그러니까 약간 이런 폭딜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약간 배제를 했던 거 같기도 해요 혼 선수가. 자 아 정 개화 켈타스 하면은 진짜 멋있었을 것 같은데. 아 개화 헤이레스는 때리러 갑니다. 이건 조금 많이 풀린 거죠. 후속. 후속 마지막 후속 19딜이 완성됩니다. 아 한 방에 경기 마무리. 2대1까지 왔거든요.